할렐루야. 말씀 한 곡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료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신부로 하나님을 그 남편인 신랑으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그의 신부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그 강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 남편이 되어 너를 데리고 강야로 지나갔는데 열 번이나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혼한 바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이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바알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면서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가정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인데 하나님을 호세아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고멜로 이 호세아는 정말 선지자로 죄를 범하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녀인 고멜하고 가서 결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 호세아에게 부어져서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과거를 정리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제 버릇을 남주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보고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찾아서 데려와 보니까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애가 무슨 죄를 범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살면 될 건데 여자가 또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데려오라 그래서 또 데려오니까 또 하나를 뵌 거예요. 이 애도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아니 두 번 그랬으면은 그냥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 또 나간 거예요. 데려와 보니까 또 뵀어요. 애가 이제 세 명인데 우리 나무꾼과 선녀도 보면 세 명 놓고 나면 그냥 사는데 그러고도 이 여자가 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먼저 이야기를 하네.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안 데려온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더 말씀을 하지 못해. 그래서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얘를 기르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 시장에 노예를 이리 팔잖아요. 어떤 여자가
홀랑 벗겨져가지고 경매에 나와 파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데 많이 보던 여자야. 그래서 호시아가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는 그냥 지나. 그런데 하나님이 등을 툭툭 치는 거야. 네 알잖아. 그건 자기 아내라. 그런데 자기 아내면 데려오면 되는데 여자가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서 사와요.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 있기 때문에 자기 거였고 이제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넌 내 것이라. 그래서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여자가 자꾸 나가려. 그래서 가시러 가지고 막아요. 못 나가게. 그래도 자꾸 바깥들쳐던 게 다음으로 이제는 막아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처럼 범죄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기를 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술람이 이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이 솔로몬은 모든 부귀를 다 누리고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바라보고 이 마음이 빼앗겨서 사랑이 빠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다 가셨잖아. 부족한 게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아니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 나는 북이스라엘만큼 그리는 범죄 안 했는데요. 남유다처럼 그리는 범죄. 그럼 남유다는 어떤 범죄를 했느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신부 삼고 하나님이 신랑으로 신방을 꾸며서요. 얼마나 좋은 신발을 꾸몄는지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금값을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900조가 들어갔대요. 좀 놀랄 이야기를 하면 좀 놀래야지. 이게. 아니 신방을 꾸몄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신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써놨어요. 이 말씀은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6년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남유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의 함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를 머리채를 잡고 들어서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를 이끌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기를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곳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5절에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못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줄게 이런 거예요. 신랑이 그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신방을 꾸민 거야. 할렐루야. 아니 그리고 이 남자가 직장을 갔다 오니까 이 신부가 거기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신랑이 질투 나겠어 안 나겠어요? 질투를 안 하면 그건 신랑이 아니죠. 사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자기 신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자기 신부가 또 우리가 이 신방에 이 우상을 꺼집고 들어오면은
이 다른 남자를 꺼져. 그런데요,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잖아, 그죠?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는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자기가 관계를 가져 돌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그래서 돌을 칠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냥 끊고 잤어요. 하나님, 자기가 사랑했던, 그래서 한번 눈 감은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부가 버릇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그리하고도 그들이 또 큰 가증, 또 그래서 직장에 갔다 오니까 이전에 있던 남자가 아니고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그 신방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북쪽 문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 담을 흘라라 그러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그 담을 흐니까 그 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방 벽에 그려졌고. 이제 한 남자 두 남자 데리고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짓을 이 여자가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드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70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 향년은 기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또 다시 가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래서 이 담무스는 뭐냐면은요, 바빌론의 이 농경신인데 다산과 생식과 성적인 신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행음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행강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참을 남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솔로몬 성전에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불 질러버리고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 신방을 900조나 들여서 전무후무하게 아름답게 지었던 그 신방을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백성들은 착고에 채해서 다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는데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죄를 보고 나니까 용서해달라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냐? 진짜 우리 민족은
얼마나 이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거의 80%가 노예였어요. 이런 나라가 식이 없을 때. 그리고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1900년도 들어서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가 넘어가죠. 을사조약을 맺고 우리는 외교권이 박탈당해버리고, 그래서 이민족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밖에 우리는 의지할 분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 1907년 평양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정말로 그런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나라는 일본에 넘어가서 어려웠지만은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이민족이 정말로 하나님께 정결한 신부처럼 새로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1938년 이 조선 예수교 총회에서 27회 총회 평양 신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예요. 그러고는 총칼 때문에 그들이, 물론 일본 순사들이 옆에서 그들을 협박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날은 다 자기 발로 걸어나가서 평양 서문 밖에 나가서 신사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45년 또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때는 총칼이 있어서 우리가 신사를 참배했고 또 그랬다 그러면 해방을 주고 나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잘했니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우리가 만난 게 6.25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5년이나 주어서 기다리고 네. 그리고 총회에서 그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나서 그 문서를 다 노예에 보내가지고 노예에서 또다시 결의를 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노예가 그걸 다 결의를 했고 경남 노예만 그걸 결의하지 않았어요.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때는 경남 노예하고 부산 노예하고 같이, 부산하고는 경남 노예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6.25가 터졌을 때요, 이 전국이 다 완전 초토화되었는데 이 부산 경남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고도 이 미군은 철수하자 그러고 이 나라 망명정부를 감이나 하와이나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초랑교회에 이 박영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때 두 분, 하나는 부산중앙교회라는 곳에 한경직 목사님이 한 400여 명을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를 하고, 그 한경직 목사님도 우상숭 신사참배를 했더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내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라고 회개하게 되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윤선 박사도 신사참배를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 초량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하고,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일주일 하는 이 부흥회가 그칠 수가 없어서 일주일 더 연장을 하고 일어난 사건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맥아더가 그걸 결정을 할 때 육군참모총장도 반대하고 해군참모총장도 반대했어요. 이거는 9월 15일 날 만조 때만 되는데, 9월 15일 날 만조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 만조가 10월 11일 날 일어나고 그 다음 만조가 11월 3일 날 일어나는데, 이 9월 15일 날 이때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낙동강 전선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신사참배 회개가 일어나고 나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사참배하고 회개하지 않던 이 북한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 진짜 그런데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교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버렸어요. 목사들은 다 죽이고 성도들은 다 쫓아내고 이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받아야 될 자를 반드시 심판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거짓 나라가 돼요.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또 차치를 당했지만 이 6.25 때 완전히 나라 초토화되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저는 7살 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전엔 호롱불 켜놓고 우리 동네 제가 어릴 때 자전거 한 대도 없었어요. 진짜 그 전기 들어오고 나서 TV 한 대 동네 한 대 들어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자기 집에 낮에는 그때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나 하고 낮에는 TV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낮에 TV 나온다고 보러 가자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틀잖아 그죠. 그러니까 치치치치치치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여기 바다다고. 그래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앞에 앉아서 바다 보자고 앉아있어. 뭐 웃는데 이게 우리 실상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게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살게요. 그러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일어나게 되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부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내 백성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고 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람보다 더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딱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아니 내가 언제 가늠했고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냐 그랬는데요. 우리는 부처나 뭐 돌이나 이런 데가 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거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시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아져 버린지 몰라요. 그러다가 기어코는 2013년도 이 WCC라는 이걸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 지도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도자 17명이 WCC 스위스 본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와달라고 이들이 그렇게 해서 부산 백스코에 그걸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유치했던 위원장이 있죠. 정말로 그러고 부산에도 유치했던 위원장이 있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통합 측에 들어가게 하셨고 저도 통합 측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 노예, 부산 동노예, 남노예
그 노회장들, 지도자들, 그분들이 그걸 집행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다 참여하라 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도 신학교에서 이 WCC의 좋은 면들만 들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3년 11월 3일이 주일이었는데요. 그날 교회들이 그곳에 참여하고 그 WCC 그 지도자들을 교회들마다 초청을 했는데 그날 그 WCC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사진 하나 올려줘 보십시오. 저게 세계 교회협회 WCC 십자총회에 맞아서 한국에 들은 저들이 성소주다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거예요. 저 뒤에 이순신 동상이 서 있죠. 저게 어딘지 알겠죠? 예, 강화문이에요. 그러고 저 밑에 날짜가 나는데 11월 3일 주일이에요. 저게 무슨 짓을 하냐면은 WCC 그들을 받아들이고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됐느냐? 저기서부터 무슨 축제를 했어요? 예. 그 축제를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그분이 그걸 허용해 주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울시가 그런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 건데. 그리고 저게 저도 우리 노예나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걸 끌어들인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허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는 그리고 거기에 찬동도 안 해요. 저게 뭐와 같냐면 큰 저수지에 저들이 왔어요. 구멍을 하나 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쫄쫄쫄 새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는 둑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저것만 그랬느냐?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게 백석고 안에 있는 동성애 부스를 만들어 놓고 동성애 찬동하고 동성애 사람들을 조장하던 이게 우리가 끌어들인 거야. 우리가 허용한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자기 신부가 저 짓을 하면은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는가? 저 북한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그 음란한 짓을 하고 회개치 않고 그럴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교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리고 썰어버린 거예요. 지금 남한에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법사위에 7월 15일 이후에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는 이게 상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은 30몇 년 동안 자꾸 야당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걸 야당 법사위원장이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179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 30몇 년 동안 갈래로 오던 것을 완전히 깨뜨려 법사위원장까지 자기들이 가진 거예요. 왜? 이 김일성이가 그런 거예요. 왜 베트남은 저렇게 적화가 되는데 이 왜 남한은 적화가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는 것은 남한의 교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남한의 교회를 깨뜨려버리면은 이게 적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여러분도 보니까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안 깨뜨려지는 거야.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거 실험을 해봤잖아, 그죠?
요 차별금지법, 우리가 지금 또 말하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걸 발의를 하다 보니까 영국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국 교회가 초토화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변호사 와가지고 한국은 절대로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계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9천 개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6천 개, 약 6천 개가 개입하러 바뀌었고 이 3천 개가 이슬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되고 나면은 이게 초토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이걸 통과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잡은 거예요. 그러고 8월달, 9월달 이제 정식 국회가 열리면 언제든지 가반 이상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에 이걸 끌어들였던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실명은 거론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오늘 이 영상을 전국에 세계화하기 때문에 보고 있을 거예요. 듣고 있을 거예요. 그 지도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와 그 집은 망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우리는 기도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걸 내 양심에 저도 수요일 날 모든 우리 동노회, 남노회, 부산노회는 그 백스코에 참여하라고 위에 공문이 와서 저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실상을 알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우리 교회는 결의를 해서 WCC 탈퇴를 한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면 광고를 신문에 낸 거예요. 그러는 노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금방진 놈이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 양심에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이걸 찬동할 수 없다. 내가 알지 못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알고 나서는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이 민족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 민족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도 유럽교회처럼 그게 독소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아니 자기들끼리 뭐 동성애를 하고 그러던 우리는 그게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성애를 차별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나 이걸 강장이 나와서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자 합니까? 우리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 한쪽 구석에서 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강장으로 가지고 나오고 이걸 교과서에 실어서 또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 것을 죄라 그러는데 우리가 죄라고 그럴 때 우리를 징벌적으로 차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분들 실명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이번에 부산에서는 전 부산교회가 모여서 23일 날 이 집회를 다시 해요. 그때까지 만약에 그는 해결을 안 하면 저는 그때는 실명을 거론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분들은 역사 앞에서 27회 총회장 제가 시험 칠 때마다 그 이름이 나오더래요. 홍택기 목사.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러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회개할 방법이 없는가? 아니에요. 저도 이 나라 살기 때문에 6년여 동안 밤마다 철야하고 부르짖고 이번 저는 이 선거를 이기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40일 전부터 우리 멤버들하고 철야하고 릴레이 금식하고 그러고 가는데 점점 이게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일이 남았을 때 우리 전 멤버들을 불러놓고 15일 동안 다 금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생까지도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8일째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이 4절에서 8절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제자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도 하셨고 40일 동안 자기들하고도 있었고 이제 승천하니까 이제 이때가 회복될 때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선거에 손 떼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솔직히 간이 섬찟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 이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뭐 정규 예배 위에 드리지 마라, 식사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솔직히 교회가 상당히 힘들잖아, 그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교회가 진짜 초토화를 당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핍박하던 것들은요, 제자들을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저 산이나 토굴로 쫓아버렸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하형을 시키고, 감옥에다 엮고, 그런 핍박들을 그들이 가한 거야. 아니, 그런데, 그런 핍박을 가하는데도 그 제자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켜버려요. 아니, 가만히 보면, 아니, 그런 핍박을 하면은 교회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그 사자밥이 되게 하고 감옥에 엮고 하형을 시키는데 로마를 복음하시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이 로마가 지금처럼 이 음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고 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이 폼페이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이 로마의 대신들이 자기 며느리를 사면서 또 그들이 이 군사들이 자기 아내를 사면서 음란한 여자 취하고 싶어 안 취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음란한 여자 남자들 별로 음란한 여자 아내 삼고 싶겠어 안 삼? 그럼 여러분 음란한 남자 남편 삼고 싶겠어 안 삼고 싶겠어요? 예, 로마 사람 똑같아. 자기는 거짓을 하면서 음란한 여자를 자기 며느리로 자기 아내를 안 삼고 싶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 음란하지 않는 여자가 없어. 그런데 함부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 믿는 여자들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아내 삼고 며느리 삼았어요. 할렐루야. 그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오빠를 죽인 거야.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오빠를 죽인 거예요. 원수잖아, 그죠? 여러분 그렇게 잡혀가서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독약을 타야죠. 칼을 품에 품었다가 원수를 갚아야죠. 그게 드라마나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에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요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요. 그 시아버지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이 그리 안 섬겨보니까 여러분 남편이 안 돌아오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섬겨봐요. 그러면요 우리가 작년에 전국을 다니면서 11번의 금식 성의를 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근사님들은 집사님들로 가자 그러면 우리 남편이 못 가게 해요 그래요. 내가 그런 남편 갖다 버리라고. 그런 남편 데리고 있으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니까 갖다 버리고 금식하러 가자고. 그래 갖다 돌아올 때는요 그 남편을 주님처럼 가서 섬기라고. 그래서 가서 진짜 이분들이 가서 섬겼더만은 또 금식을 안 가라. 갔다 오면 바뀌니까. 그래서 11번을 이분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남편을요 주님처럼 섬기고 시아버지를 주님처럼 섬기면 변화돼요. 이 여자가 들어가서 그 남편을 복음화시키고요. 그 시아버지를 복음화시키고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가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인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겨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그래도 우리가 이겨요. 저는 제가 수도사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요 세상에도 내가 살고 싶지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틀리면 스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스님이 되려고 간 적도 있지만 근데 요즘도 뭐 진짜 할 일도 많지만은 어디 산속 깊숙한 곳으로 좀 들어가서 주님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교수님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하다가 아, 감옥에 가면 딱 좋겠구나. 거기 수도원 같잖아. 뭐 세상에 즐거움은 없지만 뭐 우리 세상 즐거움 다 어렸는데 아, 그래서 요즘 깊이 묵상을 하고 감옥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나는 이제 감옥을 갈 건데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어떻게 알 건지 결정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딸 보고도 나는 이제 이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던데 나는 감옥에 갈 거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가려고 하니까 자꾸 괴롭죠. 딱 가기를 작정을 하고 나면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만납시다. 아니 여기도 보니까 감옥하고 비슷한데. 아니 딱 가기로 하고 나면요 우리가 이겨. 할렐루야. 사망아 내 이기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없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아니 1월 달에 저는 저희 아내가 이 말기암 9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유방암 말기가 와가지고요 그때는 죽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한 11년 지나고서 이 난소암 말기가 온 거예요. 목에까지 이 제가 그때 인도에 1월 달에 가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연락이 왔는데 여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배가 터지려고 그래. 그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으로 가고 저는 돌아오자마자 부산대학병원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이게 거의 부산대학병원에서 보니까 안 되겠어. 급하게 신촌 시원한서로 예약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저는 주위를 지나고 우리 아내는 먼저 올라오고 저는 뒤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저도 그래도 암 환자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마지막에 이게 복수가 차서 목에까지 차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밤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참 당신은 좋겠다. 아니,
진짜 성령 충만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도 천국에 가 계시고 당신 아버지도 천국에 가 계시고 얼마 전에 삼촌도 갔고 그 사촌도 오빠도 갔고 근데 이제는 당신의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이제 그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못 돼가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고 이 땅에 당신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여보 자리 떠오라고 가기로 했어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30몇 년 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집을 쫓겨나서 그때 하나님 그 천국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진짜 죽는 게 저는 소원이에요. 왜요? 아,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왜 와서로 눈으로 이렇게 봐요. 천국 좋은 줄은 알죠? 가고 싶죠? 그럼 죽어야 돼요. 우리 아내가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러워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도 간다 그랬고 그런데 우리 이용희 교수님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읽었죠? 핏빛에 띄워놓고 읽었다 그러대요. 아니 그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시행해준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해버린지 살아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한 4월달에 그러더라. 당신 그때 진심이었냐고. 아니 진짜 천국이 그렇게 좋아요. 아멘. 아니 그런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다 맞아주시고 그 창에 찔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지옥에까지 가주는데 아니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옥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영광이죠. 아니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잖아요. 할렐루야. 같이 가자고요. 아멘. 가기를 딱 작정하고 나면요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그리고 안 가려고 그러면 늦게 가려고 그러면 자꾸 마음이 갈등이 생겨.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먼저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겁나는 것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요 사자밥이 되는 걸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가타콤의 순교자에 보면은 13살짜리 소녀 두 명을 풀어놓고 사자 한 마리를 풀어놓는데 이 소녀 두 명이 사자랑이 전심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랑이 뛰어가는가? 이 콜로세움에 5만 여 명의 그 대신들과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근투할 때 두 사람을 집어넣고 서로 때리는 걸 즐기는 것처럼 이 사자밥이 되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원하는 거는 거죠. 사자랑이 전심으로 뛰어가니까요. 왜? 내가 먼저 잡혀먹으면 내 친구가 사는 거야. 먼저 잡혀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뛰어갈 수 있었는가? 그들은 천국을 확실히 믿었어요. 내가 사자밥이 되는 순간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도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잡혀먹어야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러면요 이 법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자들도 근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기쁨도 높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조금이나마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영광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밤마다 기도시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케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게 했잖아 그죠? 근데 우리 보고 부엉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는 것도 힘든데 부엉이 제가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도 나아요. 아멘.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늘게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지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늘게 높다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서로 대면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보고 주님이 날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어떻게 못하는지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네 번씩 나가 전도해요. 아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지요. 할렐루야. 요즘 새신자들이 얼마나 오는지요. 그 부흥회 한번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그래서 야 다행이다 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하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래서 또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있죠. 그러고 나니까 부산만 하지 말고 대구에도 가서 해라. 저 안산에도 가서. 지금 코로나 기간에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이 어떻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괴롭고 요령을 피우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 이 환난아 온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이 환난이 두려운 거지 실력이 있으면 이 환난은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이 서핑하는 거 있잖아요. 파도 타는 거죠. 이거는요 큰 파도가 일어나면 더 재미있어요. 그죠? 그런데 서핑을 할 줄 모르면은 파도 조금만 일어나면 그냥 막 물속에 들어가 업업하고 이건 서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파도가 안 일어나면요 너무 심심해요. 맞죠? 그런데 이게 하와이 같은 팍 받으면 그 사이로 야호 신나게 이 알라는 우리에게 하늘에 상급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딸이 이 천국을 보고 왔어요. 아빠 우리 집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나 천국에 살고 싶어. 얘는요 천국과 이 지상을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사망은 우리가 완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을 갖다주는 축복의 보자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죄를 거치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고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주의 종들도 그 죄 때문에 그런데요 고난이 오면 죄를 거친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에게도 고난이 좀 와야 돼요. 혼자 사시면서 이 죄를 안 범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렇게 일이 많고 이렇게 고난이 오면 제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멤버들이 이러는 거야. 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라 그러지 사역 다 하지 다 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시간이 잠잘 시간이 없는 게 제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 때 말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으셔야 돼, 그죠? 우리도 이런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고난의 때가 와야 주님이 오셔요. 그럼 주님이 오기를 원해요, 안 오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이런 고난이 오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민족은요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제가 이슬람 지역이나 이 힌두권에 가보면요 예배 이렇게 드릴 때 폭탄이 날라와요. 언제 그들을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매가 저를 통역을 했는데 키르기스탄 자매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 이맘이에요. 이맘. 유명한 이맘이에요. 자기 오빠도 유명한 이맘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목사예요. 자기가 집에 가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째 집에 못 가고 그 키르기스탄이 큰 나라도 아니거든요. 계속 숨어 다니면서요. 그래서 그는 한 번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도, 주님 오늘이라도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이라도 나를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고. 그는 간절히 성령 충만해 있는 거야. 아멘. 그들은 그런 생활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상급 좀 받으라고 환난이 점점 다가오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겨요. 근데 혼자 하라면은 이게 힘든데 같이 하면 재미있어요. 감옥도 혼자 가면요 재미없어요. 근데 교수님 같이 갑시다. 그럼 재미있어요. 할만해요. 그리고 이왕 한번 우리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이 정부 하도 그랬어요. 제가 한번 새벽기도 드리다 이랬어요. 100년 뒤에 당신들이 어디 있을 건데? 100년 뒤에 당신들이 어디 있을 건데? 그죠? 지금 박은순 시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그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깨달지 못하니까 그 뒤를 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음란에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음란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어. 그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도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한 분이 이 십자가를 짓고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되었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들을 해요. 주님, 저 북한에 저 땅이 주님 땅입니까? 김일성이 땅입니까? 저 2,500만, 1,900만이라고도 하는데 저 백성들이 김일성이 백성입니까? 김정은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서 안 흘려졌어요? 예, 그 보혈이 헛될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기도도 해야 하고 그 지하 감옥에서 하는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듣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가 유효해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자유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저들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평양에 몇 달 전에 이 배급을 절반으로 줄였고요. 이 두 달 전인가 3분의 1로 줄였어요. 이제는 그 공산당원들이 못 견뎌요.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갈 때까지 지금 나가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언제 통과되고 언제 저들이 차별금지법보다 더 무서운 게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종전선언을 하면은 미군 철수를 해야 돼요. 유엔군 철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호주에 있는 돈이 휴지 조각이 돼요. 그러면은 그 한 뭉탱이 가져가도 빵 한 개 사기가 힘들어지는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걸 나라가 망해도 이들은 종전선언을 하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왕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런데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이게 전국으로 세계로 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의 영들을 풀어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미혹의 영들을 풀어요. 여러분 아직 저도 결혼 안 한 자매들인데 여러분 아무 남자나 음란한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남자들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면은 그 여자가 정결한지 깨끗한지 그 남자가 현숙한 남자인지 실험해 봐야 되잖아. 그죠? 아니 그러면 주님은 실험해 보겠어요? 안 해 보겠어요? 주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는데요. 아무 여자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을 풀어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1차로. 할렐루야. 그 걸려들지 마세요. 두 번째. 한란의 영들을 풀어놔요. 이 고난이 오면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는 한란을 통과하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한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초대교인들도 그런 일을 당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일을 당했고 이제 우리에게도 오는 거야. 초대교회도 이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겼고 우리도 이길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우리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길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자 이들이 바빌론에 잡혀가잖아. 그죠? 사드라메사 아벤도고를 불못에 집어던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불못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고 살려주면은 그들 보고만 하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임해서 살려줬잖아. 그죠?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사 아벤도고가 믿는 하나님을 다 믿으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다리오 때는 이 왕위에 절을 하면은 사자밥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그죠? 아이고 미련하게 알면은 문을 좀 닫지 그죠? 근데요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가서 일단. 그런데 사자굴에 던졌죠. 사자가 그를 죽였어요? 아니요. 그를 받아주고요. 그를 안 해도 교수님 전에 사회 가다 피곤한데 가서 한시 푹 자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 온 바빌론에 다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하려는 우리에게 시금석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일을 당했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이기십시오. 아멘. 서울에서 이기십시오. 우리는 부산에서 일 때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다 왔어요. 원래 가장 이 캄캄할 때가 이제는 새벽에 미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한란의 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우리 동족 저보다는 70년을 이 한란을 겪고 왔는데 이제 저들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자유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고 하시나, 아버지 우리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거치실 사람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서참됐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들을 하게 되었으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나만의 보험을 주시고 오늘날 이 문제가 일어났으나,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에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얘기하나이, 우리가 얘기하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알란이 우리에게 닥쳐오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처럼 행마 저들이 아버지여 칠침도 저 고통을 당하 있으나 이제 자유로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생명을 알아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 흑암 가운데 앉아 저들이 부러진 나이다. 주여, 저들이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그 보혈이 흘려졌음을 믿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극진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남한의 남한 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 부러지게 하시고 체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옵소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